팔은 이제 좀 괜찮아요? 네, 뭐 완전히 나았습니다. 다행이다. 근데 우리 오늘 저녁은 안 먹어요? 아, 제가 장을 못 봤습니다. 상은 씨 오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무작정 집으로 왔어요. 그럼 우리 오랜만에 냉장고 털이 좀 할까요? 아니요, 저그 물밖에 없습니다. 나 요새 수습 잘하는데. 알죠, 알죠. 근데 저 이건 다 뭐예요? 아, 이거요? 지호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. 아니, 이게 다 자격증이에요? 네, 제가 다 공부한 것들이요. 취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인하그룹이 방해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진짜로 직업을 찾아야 하니까. 갑자기 직업은 왜? 이제는 제 직업을 찾고 싶어서요. 요즘 좀붕떠 있는 상태라서 이럴 땐좀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요. 상은 씨는 뭘 하고 싶은데요? 저는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럼 상은 씨는 뭘할때 가장 즐거워요? 내 도움으로 누군가가 행복해 할 때? 그래서 헬퍼를 했었나 봐요. 지금은 그게 꼭 정답 같지도 않지만. 그럼 상은 씨가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 있어요? 나 말고요. 지금은 지호 씨 생각 안 했는데. 그럼 우리 진로도 더 고민할 겸 야경 보러 갈래요? 지금이요? 내일이요. 그래요.